굉장히 이게 정말 확실하게 뭔가 나오겠다 이런 느낌이 들긴 했어요. 자세하게 피드백을 주시니까 굉장히 해보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. 지금 이런 좋은 툴이 있는데 이런 걸 활용해서 한다면 훨씬 이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이제 큰아이가 학교를 들어갔어요. 그 전까지는 제가 추천해주는 책을 다 읽었어요, 무조건. 그런데 자기 성향이 점점 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그 전에는 무조건 공룡, 상어 이런 거 책 등 다 떨어질 때까지 이제 읽고 이렇게 호불호가 확실한 아이였는데 요즘에 보면 굉장히 새로운 걸 또 꺼내서 읽고 있어요. 맞춰서 뭘 넣어주고 싶고 이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이런 진단이 나왔다길래 그럼 한번 각자의 생각을 한번 알아볼까 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하게 됐어요. 그 문항을 보면서 조금 문제가 길지 않나 이제 할 수 있을까? 지금 첫째는 워낙 이제 좀 진득하게 잘 읽고 하는데도 조금 제가 이제 제 거를 먼저 진행해 보면서 아이의 어떤 그 다음 문항을 추측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. 보면서 굉장히 이게 정말 확실하게 뭔가 나오겠다 이런 느낌이 들긴 했어요. 좀 둘째 얘기를 드리면 제가 조금 형아에 자꾸 비교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 기대치를 좀 안 갖고 있긴 했어요. 그런데 생각보다 이제 굉장히 어휘력이나 뭐 음과 뭐 소리와 음, 글자 이런 거 연결하기 이런 부분에서 매우 우수 이렇게 나왔더라고요. 근데 제가 아이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일반 진단지처럼 나올 거라고 사실은 기대를 별로 안 하고 봤었던 게 사실이거든요. 근데 굉장히 세세하고 이렇게 정밀하게 분석 결과가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었구나. 그런데 내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읽어주지 못하고 칭찬해주지 못했었구나. 그래서 책을 읽을 때 그 다음부터는 우리 지윤이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읽어볼 수 있겠네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피드백을 제가 좀 더 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. 저희 큰애 같은 경우에는 늘 책을 읽고 있는 아이예요. 큰아이에 대한 건 왜 조금 더 이제 기대감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옆에서 이렇게 지문을 푸는 걸 제가 좀 지켜봤는데 당연히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한 것들 이제 저는 이제 맞출 것이다 이렇게 체크한 것들에 있어서 전혀 다른 답을 이제 선택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. 그래서 이건 또 이제 조금 다른 우리 아이의 다른 모습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도 있구나, 우리 아이에게 조금 다른 점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큰애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르게 이제 관심을 가져줘야 될 시기가 왔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또 그런 진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. 제가 이 결과를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진행하고 있는 건 아직 없지만 조금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이 AI 진단은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어떤 책, 어떤 전집을 이제 다음에 이제 했으면 좋겠다. 뭐 어떤 놀이, 역할 놀이에 있어서는 뭐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. 이렇게 자세하게 피드백을 주시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해보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. 제가 꼭 거기에 이제 피드백 주신 대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AI 독서 진단 이제 하라고 하셔서 저도 시작을 했는데 안 했으면은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. 아이들이 이렇게 계속 변화하고 바뀌고 있는데 다른 욕구들이 이렇게 생기는 걸 제가 다 알 수 없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어떤 다른 데서 조언을 듣는다기보다는 이런 좋은 툴이 있는데 이런 걸 활용해서 한다면 훨씬 이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독서 영유아 검진, 이거 필수네.